특히 필요한 원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 그 당시 한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.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해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.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.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몰렸다. 그들 중에는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.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가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.